2023 오버치리글 스프링 스테이지의 퀄리파이어. 자, 동부 지역의 진짜 마지막 경기만 남겨 있습니다. 자, 광저우 차지와 상하이 드래곤즈, 상하이 드래곤즈와 광저우 차지의 경기. 이야, 얘도 장지수 팬, 쟤도 장지수 팬. 온 세상이 장지수다. 장지수 행복하겠다. 제가 고용한 분들 아닙니다. 앞자도 있네요. 네, 벌 조심해요. 장조리 꽂힌 줄 알고. 어머, 진짜 참아 못 읽겠네요. 네, 뒤는 더 못 읽겠네요.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고로 예, 저도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분들 아니시고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역할분도 확실히 해서 한 분은 뒤에 동영상으로 인증 영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매치 프리뷰 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광저우가 리그 이 동부에서는 적어도 스프링 스테이지의 퀄리파이어에서는 1위를 확정 짓느냐, 그렇지 못한 경기의 매치 프리뷰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광저우 차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이제 상하이 드래곤즈 상대로 승리를 하더라도 풀세트 끝에 승리를 하면은 앞 경기 임페리얼이 너무 잘해서요. 네. 1위를 뺏기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3-1, 3-0 승리를 노려야 됩니다.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상하이가 어떻게든 광저우 차지를 좀 물어 뜯어서 앞서서 뭐 상하이 예 뭐 이겨주세요 막 이렇게도 제스트 선수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근데 또 경기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제 뭐 오늘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순위가 확정된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지금 예, 예. 3위 상저우, 4위 델러스만 확정이 되어 있고요. 1, 2위랑 5, 6위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하이 드래곤즈도 오늘 경기 최소한 2세트 가져오면 5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을 잡았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모든 경기가 사실 이 스프링 스테이지의 퀄리파이어의 이 하나하나의 경기가 일단 전체적인 리그로 봤을 때의 순위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다음 너가웃의 대진과도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경기는 최대한 이겨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한 광저우 차지입니다.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동부 최강의 팀으로 불리만 했습니다만 인페르날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자만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 우리가 약점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보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만약에 미드시즌 매드니스로 가게 되면 서브팀들이 오는데 서브팀은 조합을 굉장히 다양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미 선수의 한 조를 넣은 조합만 거의 사용을 했는데 그건 소프트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긴 하지만, 아, 이전 경기처럼 랭킹몰이 작조하고 지미 선수만 물 때 플랜 B, 뭐 플랜 C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역시 플랜 B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기 선수의 디바가 웃는 전장에서 상대가 아무래도 이제 민스턴 위주의 선수다 보니까 피기 선수의 디바 힘으로 가져온 리알토와 일리오스 말고는 전체적으로 상대의 조합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 잡으면서 플랜 B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승리를 거두고 탈골지, 그러니까 골지만은 우리가 면해야겠다. 아, 좀 각오를 단단히 네. 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키즈 선수와 바이퍼 선수, 플랜타 강남지, 사실 여기도 조합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주차 약간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키즈 선수가 이제 최근에 많은 팀들이 지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한조나 애쉬를 넣기도 하고, 키즈 선수가 원체 그런 연기를 잘하니까 델러스전 할 때 마탄조로 나왔다가 아, 이게 생각보다 네. 잘 안 풀려가지고 오늘 또 다른 색깔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뭘 들고 나올지. 현재 기록이 1승 3패란 말이에요. 동부 하위권에 쳐져 있고, 이게 또 상대가 하필 현재 1위 팀인 광저우고 가장 어려운 적을 만난 거기도 한데, 이런 상대를 좀 뭐랄까 이겨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하이는 사실 이제 상하이 드래곤즈가 가장 많이 했던 조합은 솜트고, 이제 한조 조합이 좀 안 풀렸으니까 솜트로 다시 우회하고 싶을 텐데, 문제는 상대가 광저우잖아요. 그렇죠. 솜트 상대로 정말 강력한 팀이에요. 솜트를 고르는 건 거의 패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민스 넣고 마탄조 하면 당연히 조합의 순정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광저우는 그 조합으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튼다면 뭐 라마트라 뭐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플래터 선수가
라마트라를 지난 경기 때 재탈돼서 꺼내긴 했는데 상대 러시에 좀 무참히 휩쓸려 나가가지고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 이게 약간 재밌어요. 동부는 위에 세 팀은 어떤 조합을 할지 너무 뻔히 보여서 맵에 따라 승패나 유불리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얼마나 순식간에 선수들이 피드백하고 플레이스타일 바꾸느냐의 싸움이고 4, 5, 6위는 저도 그날 이 선수들이 뭘 꺼낼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물박스 열어보는 느낌에 예, 어떤 그림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 예. 자, 브리기테의 비교네요. 제르니아스와 강남진 선수. 네. 제르니아 선수가 모든 지표에서 앞서죠. 근데 이거는 워낙에 팀 성적부터 그럼요. 지금 1위를 노리고 있는 팀과 지금 꼴찌를 면하자 이러고 있는 팀의 비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사실 그 뭐 딱히 그냥 그렇죠. 이런 수치의 비교보다는 현재 이 팀들이 가져가고 있는 행보 이런 걸로 좀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강남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차이 났느냐고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오히려 강남진 선수 그리고 상하이의 길을 좀 살려주자 뭐 이런 스탯인가요? 사실 송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상하이가 송트 그 외에도 뭔가 상하이 하면 진짜 이거 잘하더라 하는 이런 조합이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게 참 숙제입니다. 사실 이제 전력이 약간 좀 많이 강하면 아까 보여준 서울 임페르날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조합 그냥 오늘 해봤는데 됐어요 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합을 맞추는 단계면 광저우처럼 한 조합을 그냥 파고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 상하이 드래곤은 그 점을 좀 못 찾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경기 보고 레킹볼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레킹볼 하는 건 정말 힘들고요. 애매한 레킹볼은 진짜 그냥 화물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또 안 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자, 첫 번째 세트 남극반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각 맵마다 본인들이 뭔가 좀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이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저우 차지와 상하이 드래곤즈의 첫 번째 세트 떠납니다. 오히려 레킹볼을 광저우가 좀 올려놓고만 있고요. 아, 네. 네, 올려놓고만. 네. 야, 아름다운 오로라가.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저런 예쁜 오로라는 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자, 이걸 마탄조로 나가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차저에게서 말씀드렸지만 솜트는 당연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구도기도 하고요. 근데 마탄조로 가면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숙련도 부분에서 당연히 광저우가 앞설 수밖에 없고 상 하나 이기는 단 하나의 수는 희수가 오늘 들키는 겁니다. 머리를 쏴라. 하지만 힐백이 시작부터 하위 손에서 만들어졌고요. 여그릴백인데 스킬이 있나요? 호응할 스킬이 잘해요. 재웠어요. 그래도 희수 머리 하나 쏘세요. 하나면 안 돼요. 오늘 경기 이기려면 제가 봤을 때 머리 핫타만 하나 두 개도 써야 돼요. 아, 그죠. 근데 결국 그거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승패와 직관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 희수 손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미 손에 걸리지 않는 게 상하 입장에서는 숙제고요. 근데 이게 지미 선수 한 조만 강한 팀이 아니라 윈트 다이브도 굉장히 센 팀이라 훈련도 잘 버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지미만 막으면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탱일 라인이 전혀 안 밀릴 때 얘기고 자 지금 하위 선수 궁기지만 봐도 시원시원하게 채우고 있죠. 맞아요. 전선 유지도 잘하고 있고요. 플래터가 7배 다이브 거의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고 가장 크게 이거요. 팀조가 다른 영웅에 비해서는 위도우나 애쉬, 캐서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리가 안 나왔을 때 머리 한 발 뽑으면 되니까 변수를 그나마 더 잘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윈스가 작정은 뭔가 한쪽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킬을 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힐밴 변수로 뒷라인까지 싹 다 약간 무력화 시켜 놓은 다음에 바이퍼 제거하고 나니까 광저우 입장에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차에 거의 들어오질 못하고 있죠. 계속 힐밴 받고 선템포에 자리 뺏기고 그럼 결국 희수가 이런 순간에 다 모든 화살이 머리로 가야 돼요. 어깨 안 됩니다. 목도 안 돼요. 머리에. 머리만. 야, 나도 피기에게 좋게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를 하기도 전에 이 피기 당신 악마의 웃는 거 보세요. 신났죠? 오버워치 재밌다!
끝난다. 이거 희순 진짜 멘탈 나가요. 예. 내가 이렇게 키를 그래도 중간중간 내는데 저 윈선이 나 먹고 와서 날 탔더니 인사를 세 번 하고 웃어? 이거는 그럼 어떡해요 좋은 걸. 실제로 지금 팀내 결정타가 희순수의 화살 두 발밖에 없어요. 네 맞네요. 약간 뭐랄까요 그냥 가을철에 낙엽 떨어지듯이 네. 우수수 우수수 지금 상하이 멤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킥이 아주 주수롭죠. 이렇게 오버워치가 재밌는 게임이었다. 네. 아. 자, 자리 유지해주고 던져줍니다만 그 사이에 지민은 옆구리에서 파고들고 킬맨 다시 플랫트 쪽으로 원시프 넣혔어요. 근데 이거는 뭐 킬을 낼 수는 없고요. 피기 선수도 여기서 이제 한 줄을 전 싸움인데 맞자 그리고 용도 플랫트 킬맨 맞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변수 안 나오게 중간중간 방절 계속해서 힘 선수 쪽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저우 차지의 선수들의 체력발을 보면 진짜 웬만하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자리 싸움이 밀리니까 밟지도 못했어요. 네 명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 그만큼 상하이 드래곤즈가 지금 광저우 선수들에 대한 공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상하이 드래곤즈가 지금 그렇죠 조합 바꿔야 돼요. 전체 앞서 딱 1라운드 광저우 차지가 2대스밖에 안 됐어요. 밀리면서 정말 한 몸처럼 갔네요. 네. 점핑에 밀려가지고 지금. 네. 야 어렵습니다. 저 라마 넣은 조합이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나마 왜냐 이게 볼 하기에는 맵을 좀 많이 타는데 오늘 초반 맵이 볼 맵들이 아니고요. 진짜 볼 숙련도 올리가 정말 어려운 조합이라. 근데 문제는 광저우도 이 맵에서 러쉬하거든요. 네. 자 이러면 자 플레타가 거리 조절 잘해야 돼. 문대가 거리 조절 잘하면서 최세한 빈벽에 피해 안 입으면서 희수가 머리를 쏴라. 자 이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플레타가 그래도 어제 라마트라를 들었을 때 중간중간에 좋은 모스틸이 좀 나오긴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잃어봐야겠고. 자, 분열석도 막 쓰면 안 됩니다. 순간이동기 타고 올 때 거기 그냥 깔아줬는데 자, 위치 바꾸고. 삼식의 소용들이 있어서 시간 벌어. 빈벽! 빈벽 생각해야 돼요, 플레타! 어휴, 많이 맞았습니다! 자, 플레타! 가둘려야죠! 아, 세모, 가두고 보고 너무 얻어 맞아서요. 아, 이거 그냥. 자, 라마트라 조합이 러쉬와 상대로 이게 상성인이 아니냐 말이 많거든요. 네. 아우, 피기 선수 이번에는 이리스의 메탈을. 네. 아, 확실하게 지금 힘내. 에이스 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메탈 공격. 그러니까요. 이리스 입장에서도 뒷라인에 힐맨 깔끔하게 예쁘게 한 번 재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힐맨까지 맞춰놨는데 상처가 안 나요. 아, 들어가다 피해. 네, 이게 탐치의 소용돌이랑 분열사의 중력으로 거리 조절을 정말 잘 해주면 러쉬 상대로 세요. 왜냐면 상대는 심의 메이라서 포킹이 메이 하나인데 지금 플레타, 바이퍼, 희수가 다 쏠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예. 사이로. 근데 문제 거리 조절이 안 되면요. 러쉬에게 그냥 휩쓸려 사라져요. 당연하죠. 예. 자, 그런 단단한 면에서는 또 광저우 차지가 아,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 광제방벽입니다. 빈벽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나도 플레타 지금 너무 쏠려서 터질 수 있어요. 나도 가! 터지죠.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면 빈벽도 있고 라마트라도 엄청 강다한 건 아니라서 너무 무리했죠? 잠깐 거점의 맛을 봤습니다만 순식간에 내줬고요. 거점 한번 탈고 다시 넘어갔어요. 아 이거 최세현을 잠깐 재워놓기는 합니다만 잔혹한데요. 네, 대세 큰 지장 없고 자, 이 좁은 길에 또 방패 크게 들고 있어요. 피기 자 이거 그나마 기댈 거 희수의 오버클럭이죠. 맞아요. 근데 광자 방벽이 와버렸어요. 비트도 있고요. 변수 내기 정말 어려워요. 지금 아... 광자도 알아요. 아 이거 그냥 희수 변수 몇 개만 조심하면 돼. 희수 공공기 찰 때 맞춰서 대응할 카드 그냥 항상 들고 있고 그 딱 오버클럭 쓰면 비트 써 비트 다이브 해야 되고 그렇죠.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 등각이 안 돼. 그냥 광자 발 쓰잖아요. 네. 이걸 그냥 원천 차단하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그랬다. 말라는 고원의 압박입니다. 떨어졌고요. 아하. 떨어진 건지 뭐 어딘가 아, 예. 떨어진 거 거예요 아마. 네. 아, 탱이 없으면 라인 유지 안 되죠. 그냥 희수 앞에 가서 방패만 들면 돼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상하이는 궁이 있어도 자 합류하기 전까지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 희수 저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서 방패 들어야 돼. 네. 여기저기 아 슬라이딩 하다 끝났어요 지금. 와 아니 피기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제 임페르랄에게 당했던 걸 희수한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희수 변수만 조심하면 된다. 희수 앞에 가서 방패 들고 희수 쪽으로 뛰어서 방패 쓰면서 깔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상하이 드래곤즈가 그런 부분이 밀리다 보니까 키스 선수 입장에서 정말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지미를 포커싱해서 뭐 이렇게 어제 인터뷰를 딱 들으면서 아 우리도 네, 똑같이 그렇게 갚아준다. 아 광저우 차지가 어제 인테리널에게 뺨 맞고 지금 상하이 똑같이 갚아주고 상대로 더 처절하게 여기에 뭔가 복수를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1대0으로 광저우 차지가 앞서 있습니다. 광저우 차지와 상하이 드래곤즈의 대결입니다. 자 아무래도 순위를 가르는 이제 또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광저우 입장에서는 우리가 1위를 확정짓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처음 오셨다고요 리그? 얘랑 같이 보려고 김해에서 저는 이제 마음 커플 아니실까요? 네. 아 커플이세요? 커플? 아니래요. 아니죠. 거봐요. 거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분이 마음이 있으니까 얘랑 같이 보려고 온 거지 마음이 없는데 왜 굳이 그러겠어요, 그죠? 저 보통 마음이 없으면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커플이 하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또 공개로. 아 약간 썸인가 보네. 그런가 봐요. 예. 서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아,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마음이 있나 봐요. 자 중요한 건 1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광저우는 지금의 이 분위기 그대로만 가면 되겠습니다. 경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 안에서 선수들이 광저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어제 경기가 도움이 많이 됐네요. 솜트 상대로는 워낙 강력한 팀이고 게다가 이제 마탄조로 갔을 때 지미 선수가 민예 선수 팀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뭐 피기 선수 최선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드래곤즈 상대로 아마 지는 경우에서 거의 못 봤을 정도로 단단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한 변수라면 역시 휴 선수의 그런 에임인데 그것마저도 피기 선수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 그냥 뭐 100대요. 중간에 거점 살짝 내준 거 말고는 그것도 한타 져서 내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잠깐 다른 거 잡느라 거점에 소홀했을 뿐이에요. 사실 첫 번째 세트는 거의 뭐 피기 선수가 남극반도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끝난 정도예요. 거의 뭐 희수의 약간 좀 자석처럼 이끌리네요. 다른 선수들도 희수핑만 찍고 희수 위치에 딱 발각되면 바로 피기 선수가 인사하러 가고 이게 무한반복. 아 참 희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왕의 길로 넘어가게 될 텐데 희수를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서 희수만 묶어내면 상하이 드래곤즈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지금 광저우가 들고 온 색깔이거든요. 작전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색깔을 빠르게 찾는 건데 색깔을 찾지 못하고 이래저래 좀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러 상대로 약간 만너쉬로 하기도 하고 광저우 상대로 지금 맞조합했다가 상대의 주력 조합이랑 맞조합을 하는데 문제는 상하이 드래곤즈 계속 조합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조합을 계속해서 바꾼다는 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심지어 본인들이 딱 선택했던 이 조합에서 어떤 싸움이라든지 한타 싸움 이런 거에서 자꾸 엇박자가 난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상하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두 팀의 두 번째 세트 가보죠. 자 광저우 차지와 상하이 드래곤즈의 두 번째 세트고요.
조합은 일단 지민은 한 조를 들고 나오고 맞조합이에요. 계속해서 맞조합을 들었을 때 자 이렇다면 희수의 어깨가 계속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선수가 잘 맞춰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정도면 정말 킬 잘 내는 건데 문제는 결국에 이제 한 조만 잘 쏘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 뒷라인도 단단해야 되고요. 앞라인 싸움도 밀리면 안 되고요. 계속 대치. 아, 진기가 먼저 그리고 픽이 그래도 잘 잡아준 파이퍼. 네네네. 지금 파이 선수가 케어하기 좀 힘든 각도여서 빠르게 피해보기 안 됐고요. 탱을 제거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힐백까지. 이번엔 힐백 포커싱도 좋습니다. 자, 무려 맞죠. 상대 한번 터치하러 올 거라서. 자, 펄스 폭탄 싸움. 잘 되는 경기에서 바이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아, 와. 서울전에서 근데 그런 바이퍼의 역할이 더 나와야 됩니다. 사운드를 질러서 예측으로 맞춘 것 같죠? 지금 안 보여주다부터 강렬부도 아예 반응을 못했고요. 맞아요. 근데 바이퍼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미 불이가 잡히고 시작한다고 잘 다 내줬기 때문에 불이 할 필요 없고 불이 오면 가야죠. 올 때쯤 붙을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지미. 자, 피기 선수도 아까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나노 최파이 너무 잘 지었고요. 나노 한번 줄 수 있어서 계속 봐야 돼요. 아직 몰라요. 강남진이 너무 쉽게 태그해버렸고 이런 식으로 지미가 꽂히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같이 덩달아서 힘을 받아요. 바이퍼 선수가 사실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와의 경기에서 펄스를 굉장히 잘 붙여서 인스턴 조합으로 좀 재미를 봤었는데 지난번 경기 좀 안 붙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잘 붙네요. 그러니까 다이너스티전에서는 바이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뒷라인 흔들고 막 펄스 붙여주고 이런 균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물론 지금 광저우 차지는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이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피기 선수가 처음에 조금 무리하면서 피관리를 좀 덜 했다가 터진 이후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균열이 더 나기 어렵죠. 자, 붙이러 갑니다, 최세아. 이번에는 한번 아이 컨택 나의 선이다. 플랫 선수도 지금 지미 선수 계속 전해 주시고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가 체력들이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차요 이건 아실까요? 불장 중. 자 반대로 피기님 차라 나왔죠. 뒷라인이 뒤로 빼면 한번 미스 포커싱 견뎌나 이따 와 희수만 골라 스매드였어요. 근데 와 저한테 그래도 쐈어요. 희수 제거. 근데 어쨌든 교환이 나서 그 이후에 거점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상하이 입장에선 답답하죠. 네, 다시 또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이거 희수가 도착해서 머리를 쏘고 본인이 살아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용을 던져주고. 자, 이제 자리만 좀 먹어줘야죠. 예, 용으로 아예 힐러 지역 목적이 한 칸이라서 피기가 이러면은 궁이 없어서 VS 들어오기 좀 어렵죠. 그때 지미도 마찬가지로 던져주고. 저 힐 찾아다니려고 방금 깔았는데 피기 선수가 뚝뚝하게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래 도착하니까 키스가 그래도 일을 냅니다. 나노를 줬다 생겨. 키스 머리 쏘고 살았어요. 잃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피기 선수도 침착하긴 했어요. 계속해서 플랫 선수가 이런 점프를 많이 해요. 상대 뒷라인을 묶어두고 메인탱을 터트려줘 하는 점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면 쐬는 게 힐차단으로 깔았던 용의 일격도 힐차단용으로 썼고요. 네. 피기 선수가 안 들어가고 침착하게 최대한만 보냈는데 결국 나노 받은 기수가 그냥 터트려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1일세도 그래 희수야 지금은 네가 해줘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자 그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점을 가져갔고요. 더 해야 돼요. 네. 더 그걸 기대하고 이 조합을 꺼낸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알죠. 이 광저우가 이 조합을 더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꺼낸 건 희수를 믿기 때문에. 와! 와 오늘 너무 잘 붙인데요? 아니 이게 되는 날 이겼어요. 광저우도. 상하이도.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기는 유일한 경우에도 바이퍼가 터지는 날 그러니까요. 우리 지미가 제가 봤을 때 지난 경기보다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게 약간 지금 그 지난 경기에 충격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현재까지 4데스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와 최세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자 이러면 불이 없어서 이니스 외로워요. 도망가야 돼요. 마트레도 좋습니다. 근데 희수! 아니 근데 빼야 됩니다. 이거는 최세한에 바이퍼가 오늘 믿으면 안 돼요. 해줘야 돼 바이퍼.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도 바이퍼의 역할이 엄청났거든요.
자, 이기는 경기를 만들려면 물론 다른 명 다 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희수가 지미를 지금 지미보다 굉장히 지금 말하겠어. 아까 네가 이렇게 하더라. 피피피피 해달래요.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아!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아 그분이 왔다 갔거든요. 아니 그 제 후배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심씨 후배가 네, 제가 그쵸. 하나 있는데요. 아,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인사를 했거든요. 아. 인사를 하면서 누님 예 막 이러면서 아니 메이크업을 방금 하고 인사드리러 왔다. 그렇죠. 뭐 다음 경에 있는 거 아닌데 네. 저희가 이따 나중에 끝나고 뭐 찍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대요. 예.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바로 퍼즈가 지금 피기 선수 쪽에서 아. 좀 요청이 있었는데 네. 자, 이유는 저희는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다음 일이 있으면은 메이크업 받고 거기서 잠시 기다리면서 대기를 할 수도 있건만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 흔적을 남기고 가서 그러니까요. 아. 왜? 다음부터 중계 중에 눈에 띄지 마세요. 안돼. 제르니아 선수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요. 아 근데 최세환 선수도 원래 표정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근데 같이 덩달아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네. 서로 나눈 것이 아닌가. 네, 지금 궁금하시네요. 굉장히 행복해 보고 채팅이라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선수들끼리 워낙 예. 친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경기 중에 뭐 지난 경기도 이제 임페르날 대 광저우 경기 때도 선수들이 채팅으로 워낙 친하니까 네, 아, 네. 그만 좀 와라 저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지금 피기 선수의 프레임 드랍 때문에 현상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자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재개됐습니다. 심키님 나가주세요. 아 또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면. 자 원셰프는 채워놨고 나노도 갖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자 그래도 희수가 용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든 쏘고 다들 여구가에서 멈추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여기보단 더 가야 되는 싸이 싸움을 트리가 밀어주면서 현저의 변수 봐야죠. 자 그쪽 길을 봐야 되는데 희수 점점 기다립니다. 네, 저기 각이 안 좋아서 도는 게 맞아요. 한조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나노 지금 피기가 뛰었어요. 방금 용을 만용으로 살 수 있는 용과 빨간용 교차. 아 근데 잡고 본인이 가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잡고 살아야 된다. 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잡는 걸로만 안 돼요. 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 이번에 바이퍼의 펄스도 들어가지 않았어. 집결 살 수 있나요? 줄라인 나도. 아 근데 이게 맞집결이 올라가면서 피기가 저기 약간 사지 같은데 그쵸? 나왔어야 됐는데 못 나왔어요. 이걸 디리스가 근데 잘 캐치를 해냈습니다. 뒷라인이 네. 뒷라인 한번 잘 보죠. 맞아요. 자 희수도 빨리 오기 위해 손보라. 근데 이거 지미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헤킹 포커싱 아니 갑남준 지금 이게 손보라 주목이 체크가 안 됐나요? 근데 놓아버렸어요. 자 플래타는 바로 일어났고 시간은 더 됐습니다만 중요한 건 시간. 자, 지미 계속 신경 쓰이게 해주고 자 플래타가 다시 한번 힐각 차단 화면 들어왔어요. 화면 들어왔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자 거기에서 광저우가 미처 대처를 못한 상황에 화물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자, 선수 계속 좀 자리 먹어주고 있고 제레스 갈렸죠? 제레스 갈렸죠? 갈렸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갈려서 바이퍼 콜리고 플래타가 오케이 해서 갔대. 하지만 바이퍼 가고 돌이깨는 나갔다. 의도치 않은 시계차로 이렇게 보였어. 아 그게 그렇죠. 쭉 하면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야 이걸 또 살아내면서 최세환도 같이 거들었고 자 희수 위도 메이커 근데 이거 위도하면은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러면 최세환과 피기가 날라다니고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느낌인데요. 물론 위도 메이커가 이 구간에서 나쁘지 않고 상대가 한조다 보니까 카운터 픽은 맞는데 앞라인이 자리 그렇죠 자리 확보가 안 되면 그럼요. 진짜 그냥 물리다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초 만에 영웅을 저희 3개 봤네요. 예. 드르륵 돌려서 마치 룰렛 돌리듯이 예? 자 결국 선정된 건 한조 그렇습니다. 막 한조 싸움 자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이에 지미의 용은 차오르고 있고 자 근데 플래타 지금 거기 혼자입니다. 팀원들이 지금 아주 뒤에 묶여있어요. 네. 아이고 근데 아이고 이거 빠져요. 좀 빠져 힐백이 왜 아유 태워주겠습니다. 지미 용 던졌고 자 플래타 선수가 원시분들 거의 4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단 코너는 나왔는데 플래타 이후에 살 수 있나요? 자 지미를 지금 네. 살 수 있어요. 힐백이 잡아내고
와. 오. 그 뒤에서 최세환을 마크하는 강남진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어, 힐베. 힐베 띄워. 어. 패스도 살아나고. 확정골이 잡았어요, 킬레터. 오, 어, 왕의 길에 와서 상하이가 그렇죠. 왕의 길에 우리가 지금 짬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리스 선수가 계속 백업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게요. 강남 선수가 몇 번 터진 장면도 있었는데 혼자 잘 살고요. 바이브도 무척도 좋고요. 자, 용타지 용타지 예술인데요. 어허, 이리스와 상하이가 백업하신 조합권 들어가나요? 어, 자, 이거 정말 해줘 나누거든요. 그렇죠. 어? 어? 착이 됐어요? 잠시만요. 근데 그래도 사실 지미가 하나 더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죠. 네. 근데 바이퍼가 처리를 해내면서 상하이 드래곤즈 3점을 가져갑니다. 이게 승패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하이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점 목적지에 도달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들은 진짜 크게 안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오늘 이리스 선수가 뒤에서 힐벤 지원하다 보니까 상하이 드래곤즈가 사실 들어가서 포커싱이 좀 잘 안 되던 팀인데 이리스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힐벤 넣어주다 보니까 플래터 선수 쪽에서도 킬이 좀 많이 나고 오늘 이제 플래터 선수가 쓰는 게 이제 상대 딜라인 쪽으로 뛰어서 피기와 파웨이 사이에 방벽을 생성하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먹히면서 저지선을 잘 형성해주고 있고요. 무리도 좀 덜하고 네. 그럼 근데 그럼 이제 한조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희수가 진보다 잘 써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힐 라인이 전보다 훨씬 더 유지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거리 조절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점점. 이게 항상 상하이 드래곤즈의 조금 아쉬웠던 점이 플래터부터 시작해서 뒷 라인까지의 이 늘어짐이 너무 좀 그렇죠. 많다 보니까 어느 곳이건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그림이 종종 나오죠. 아무래도 플래터 선수가 좀 상대 뒷라인을 무는 점프를 많이 하거든요. 뒷라인을 킬리기보다는 뒷라인에 방벽을 깔아서 내가 두 명 묶어놓고 있음 하는 그런 점프를 많이 하는데 본인들 뒷라인이 물리니까 뒤로 가면서 빠져나와야 될 때 살짝 늦게 나갔다가 그냥 바로 터지는 이런 그림 많았는데 오늘 그런 그림도 굉장히 안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상하이 입장에서 안 나온다. 아, 확실히 상하이도 살아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길 때의 그 포텐 이거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바이퍼가 계속해서 부착해주면서 킬을 내고 히스가 머리를 꽂는다면 아, 이거 또 모릅니다, 경기는. 근데 사실 상하이 드래곤즈가 의외로 질러 싸움 버는 팀 상대로 나쁘지 않아요. 상하이 드래곤즈가 힘들어할 때는 상대가 작정을 이제 플랫타 물면요. 맞아요. 그때 많이 힘들어요. 네. 네, 그게 광종 또 생각을 할 거라서. 오! 어, 강남진! 오! 저 이거 킬캐시 너무 좋았죠? 강남진 바이퍼. 야, 이렇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벌어요. 계속 벌고 있습니다. 임페르날에게 맞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광종은. 앞서 첫 번째 세트는 뭐 너무 일방적이어서 아, 여기 가서 뺨 맞고 상하이한테 파프리 하는구나 싶었는데 어 이게 또 그림이 그게 아닙니다. 어우. 자. 계속 피기 쪽으로 힐벤을 던져주고요. 플래터 선수한테도 계속 힐벤 던지면서 앞라인 좀 압박 너무 자리 싸움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강남치 돌렸어요. 아, 최세환이 그냥 들어와서 제대로 부러뜨려요. 네. 이런 커싱이 된다면 네, 오늘 힐벤이 너무 좋아요. 아, 부족한 진량을 힐벤으로 메꿔주고 어, 근데 와! 나노를 힌트에게 주고 어? 여기서 하나 더? 민수 이거는 되나? 피기 와! 힐벤! 와! 아 지금 이리스 거의 딜러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네. 아니 본인이 힐스가 생존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 어쨌든 시간이 계속 차들어가고 있고요. 힐벤 플래터가 몸을 최대한 막아줬고요. 나도 최대한 근데 이 플래터가 선수한테 뽑아 시간 잘 끌어줘서 어, 나도 어, 날렸죠 나도. 예예예. 예. 이러면 이제 나오면서 역으로 바이퍼 파이팅! 와 들어가요! 어? 오? 이것이 이 세계의 상하이? 잠깐만요. 뭔가 어 이것은 무엇인가? 자 시간 1분 50초 남았는데 어 근데 이게 확실히 뒷라인이 좀 버티다 보니까 이리스 선수도 힐벤을 공격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이 부족부터 2%가 메꿔지면서 그러니까요 킬이 안 가던 팀에서 킬이 나잖아요 힐벤 네. 맞추면 당연히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라색으로 끝났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늘 상황이 아쉬운 점 뒷라인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자 근데 오늘은 각성했습니다 게다가 힐벤 지원까지 중에 안 나왔던 킬도 나오고요 지금 플래터 선수 와 지금 처치가 10분 처치예요 10분 처치 자 공상황을 어 뒷라인 공상황 뒷라인 좀 나쁘지 않게 잘 돼요 용을 네. 던지고 아
아직 버텨요. 이거 집결. 나 집결 올렸습니다. 오, 자 지미예요. 지미용. 길을 가르고. 플랜타 이거 힘든 거야. 최세원. 최세원 플랜타 이거. 플랜타 플랜타 그거 지옥이에요. 근데 힘내. 오, 지나. 완방? 나도 그래서 아니 이게 다이브야. 이 다이브 버틸 수 있어. 밀었어요. 정답진. 어 채웠어요. 이효승. 그리고 힐벳 던졌어요. 야, 오늘 피기 잡혔어. 피기 오늘 뭐야 이 뭐예요? 정답진 이리스. 아니 진짜 오늘 아니 도약 지웠어요? 다른 선수 그인 느낌? 와 아니 정말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대가 약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1등 팀인데 1세트만 봐도 정말 쉬는 시간에 다들 다 같이 한약이라도 먹고 왔을지. 그럼 그 약 무슨 약입니까 도대체? 저도 같이 먹어요. 빠졌고요. 응. 이러면 나노 채워도 나노 다이브 갈 때 힘이 한 번 더 던져주게요. 나노 빨라요. 어, 나노 빨라요. 플랜타 이게? 나노. 자 근데 힐트 순탄 거 가지. 저 힐벤아. 힐벤 봐야 돼요. 힐벤이 안 들어가면 딜이. 어! 근데 이리스! 어! 이리스가! 그리고 이리스가! 그리고 건전 터치만 되면 이거 완망! 자 용까지 던졌어요. 완망! 상하이가 처음으로 관절을 상대로 완막을 해냅니다. 어. 이야 왜냐면 상하이 드래곤즈가 꼴찌를 면하려면 오늘 경기 어떻게든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거든요. 잡지 못해도 세트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아 우리 꼴찌는 못하겠다 이거죠. 어 제스 선수가 상하이 선수부터 화이팅 했는데 네. 어, 정말 화이팅 하세요 지금. 경이로운 게 뭐냐면요, 제가 경이롭다는 말을 거의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이리스 선수가 결정차가 지금 굉장히 높고 2데스밖에 안 했어요. 이 난도 이게 지금 뒷라인이 안정감이 생기니까 플랜타 선수도 확실히 세트율이 올라가고 부족했던 그냥 이리스가 본인이 스스로 잡거나 혹은 힐벤으로 메꿔주고 치수가 지미 상대로 한두 썸 이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존 뭐 다 계속 살아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잡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뒷라인의 눈부신 발전 아... 이것 때문에 경기를 잡았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에게 네가 가라 꼴찌! 약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아 그런 세트였습니다.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았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 처절한 꼴찌 탈출을 위해서 상하이 드래곤즈 자 각성 모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좀 전 세트에서는 진짜 그동안에 내내 좀 답답했던 상하이 팬들에게는 아 좀 뭔가 사이다 같은 그런 세트가 됐어요. 사실 1세트만 놓고 봐도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예. 들어가다가 터진 뒷라인 혼자 앞으로 가서 터지는 플랫타 열심히 돌아보지만 항상 도는 곳마다 앞에 피기가 있었던 일순까지 정말 뭐 100대 0, 4명이 살아있지만 자리를 다 뺏겨서 어쩔 터치조차 못했던 상하이 드래곤즈인데 두 번째 세트 와서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네. 어, 과제는 꼭 하세요. 괜찮아요. 과제 안 해도 뭐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아, 이분만 듣지 마세요. 예, 이분이 아직도 그래서 예, 더 그다음 말을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 오래 다니면 좋죠. 뭘가 좋아요. 배움은 끝이 없다 그랬죠. 아이고, 참네. 예, 예.
이분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진짜 사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복귀를 해봤는데 광저우 차지가 좀 전 세트에서는 너무 계속 꽁꽁 붙기만 한 것이 아닌가. 네. 광저우에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 너무 한 길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 점을 더 많이 했고 윈스턴 싸움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는데 생각보다 상대 뒷라인이 거리를 좀 잘했고 변수가 오히려 히즈 선수 쪽에서 바이퍼스 쪽에서 더 많이 나왔고 힐벤이 너무 계속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그 단단히 뜬 뒷라인이 오히려 먼저 터지는 보세요. 아. 15초치에 힐벤 킬이 10킬 데스가 이라니까요. 아 정말 오늘 이리스 선수가 정말 많은 걸 했고 데스가 이게 정말 경이로운 게 옆에서 브리게트가 펄스에 몇 번 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혼자 거리 조절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오버워치 2로 넘어오면서 힐러들의 중요성은 정말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파요. 힐러들이 잘하는 팀이 그 팀이 결국 우승을 하는 거고 예, 상위권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하이 드래곤즈의 힐라인이 확실히 각성하니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고 이렇다면 광저우 입장에서는 그 뒷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픽을 좀 바꿔서라도 예, 영웅을 좀 바꿔서라도 뭔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렇죠. 뭐 오버워치에서 뭐 사실 들어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탱을 때릴 것이냐, 뒤를 물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뒤를 무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러면 탱을 치는 것도 방법이죠. 특히 플래터 선수가 물렸을 때 좀 스킬이 많이 빠지면서 들어올 템포를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정커타운이라면 충분히 그런 그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지니 선수가 사실 좀 잠잠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원거리 예, 첫 번째 아, 거점 그 부분에서는 그런 사운드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싱이 좀 잘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고요. 오늘 희수 선수가 폼이 좋아요. 네. 확실히 이 선수가 한조위도 정말 잘한 선수인데 지난 경기 한조로 너무 안 맞았던 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계속 손브라만 하다 보니까 안 맞았는데 그 한조 사이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한조 최강자라고 불렸던 지니를 오히려 누르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그 맞한조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야, 그만큼의 성과를 냈는데 세 번째 세트는 어떨지. 근데 좀 전에 두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상하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쨌든 오늘 두 세트는 다 내야 됩니다. 상하이 입장에서는요. 경기 가보겠습니다. 왜 두 세트를 꼭 상하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하이와 서울이 지금 세트 득실이 1점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드래곤즈가 지더라도 이 세트를 가져오면 승자 승 법칙으로 꼴찌가 아니라 네. 우위가 됩니다. 아, 물론 네, 선수들은 뭐 이기는 걸 가장 목표로 하겠습니다만 자, 한 세트 한 세트 이기다 보면 승리도 오겠죠. 자, 지미의 위도우 희수도 맞받아칩니다. 보통 요즘 이맵에서 윈스턴이나 디바스 팀들도 굉장히 많은 동부는 양팀 모두 시그마 올려놓고 자 이런 희수가 해줘야죠. 정말 해줘야 됩니다. 최세한이 괴롭히러 올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해달라 그랬거든요.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희수가 잘해야 이기는 조합을 들고 나 근데 희수 선수는 작년부터 이랬어요. 팀이 희수 해줘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략 전술이 희수를 살리면 희수가 해줄 거야 이런 구도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솜트로 팀업 올리면서 가는 게 상하이한테 더 안 맞는 의식이긴 하죠. 이렇게 잘하는 히트스캔 선수를 주고 맞아요. 자 그리고 파이퍼의 겐지거든요. 겐지와 트랭 이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파이퍼가 얼마나 잘 파고들 수 있을까 이것도 네. 봐야죠. 희수 트레이한테 왼쪽을 지금 뺏겨서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남팀이 최세환만큼은 잘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아예 존재를 지워버렸고 지미 싸움을 피했어요. 예. 아 자, 하지만 본대 싸움에서 지미랑 같이 들어가요. 와 이야 지미 선수 굉장한 멘탈 공격을 할 줄 아는 선수인데요. 뭔가 지금 좀 전 세트 치고 나서 불편해졌네요. 선수들이 지금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집중해야겠다. 방정 매서워졌습니다. 자, 젠바티로 겐지 다이브를 견딘 걸 바이퍼 선수 그냥 트레 해서 사이드 같이 싸움 해주고 희수 선수 딜가를 좀 늘려줄 생각이고 희수 선수가 애초에 저기로 훅 했다는 것부터가 맞아요. 얼마나 이제 협소하면 공간이 협소하면 네, 이 구간에서 그 트레 싸움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도우가 이쪽 구역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조합이 됐어요. 바이퍼의 트레도
앞선 세트에서 활약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광조의 앞라인 확실히 피기 선수가 서브탱 출신이라 윈스할 때보다 서브탱 할 때 더 난단해서 앞에 그냥 라인 유지만 해주면서 예, 희수의 멀티 큐만 안 주면 네? 그냥 이대로 여기서 하염없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수도 맞고 빠지고 지미가 안 싸워주잖아요. 에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안 싸워줘요. 어? 증폭맨 대신에 이랬음? 파이프! 자, 불사를 견디고 자 그래도 파이퍼! 최고! 희수 도구로 잡았어요? 예? 무슨 일이 저곳에서? 자, 등력 일단 올렸어요, 피기? 아, 케어하기 어려운 이걸! 자, 초월까지 쓰면서 그냥 무조건 버티겠다. 시간 벌써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말 이게 물론 궁을 많이 써서 다음 턴 플레타 선수의 중력 붕괴와 강남 선수의 초월턴을 봐야겠지만 앞라인이 무리 안 하면서 거리 유지해주고 지미도 안 싸워주다 보니까 상하이는 답답하거든요. 그게 안 나요 지금. 네. 각이 안 나요. 뭔가 좀 우리 입장에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손이 안 닿습니다. 싸워줄 이유가 없는 광저우 차지예요. 아, 중력 붕괴 플레타 들고 왔고 이게 광저우가 똑똑한 거죠. 왕의 길에서 우리가 더 세다라는 생각에 제대로 힙싸움 붙었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계속 치니까 똑똑하게 게임하는 거 원래 게임 똑똑하게 하면 이거죠. 안 싸워주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딱 1위의 자리에서도 최대한 겸손하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최대한 펄스 갖고 와요. 위에서 계속 네. 자, 만약에 휴 선수가 좀 무리해서 튀어나오면 휴 선수를 좀 노릴 생각하고 있고 좁은 곳에! 불사 뺐죠? 불사 뺐죠? 예? 컨트롤 불사 뺐죠? 이러면 바로 펄스죠. 아, 저기서 양쪽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싸워. 안 싸워. 와, 그걸 그냥 빼나요? 하지만 그래도 걸렸어. 강남진 우와수 잡았죠? 네. 그렇죠. 제냐타는 이런 게 매섭거든요. 와, 강남진 구석에 몰려서 사실 초월 정도는 뺄 것 같았는데 강남 선수가 아끼고 오히려 잡으면서. 근데 이거 터치 되죠? 봐야 됩니다. 강남진이 2킬이나 하면서 아, 좀 머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트레 혼자 와봤자 없네요. 이거 안 가겠네요. 안 가겠네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가요. 네, 각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 이렇게 버틴 것도 강남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 강남 선수도 원래 서브힐러 출신이다 보니까 야타하니 확 차네요. 네, 확실히 본인들이 즐겨하는 게 있어요. 희수 왼쪽을 살짝 보고 내려옵니다. 위치 바꿨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아까 제르니아서 초월 빠진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궁을 좀 너무 많이 써서 견딜 궁이 없었죠. 강남진은 들고 있고 이게 또 초월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퍼 선수 계속해서 지금 후방 압박해 주고 지미가 지금 머리를 잘 못 써요. 네. 아이고. 근데 저 위치도 굉장히 불사 써버렸어요? 그러네요. 히스도 머리를 쐈어요. 이 차이 하지만 펄스까지 붙었 거 밀어요. 머리를 쏘고 안 쏘고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 지미소도 재워서 있는 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잘 쏘던 선수인데 모르게요. 지난번에 그 레킹볼의 잔상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지 갑자기 이제 헤드슈터에서 약간 어깨 슈터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미도우는 팀원과의 합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본인은 머리를 맞춰야 그렇죠. 예,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미 선수도 외곽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쉽게 물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사는 게이트 살리려고 빠졌는데 이미 또 터져 있고 손해가 좀 컸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시간은 꽤 많이 당겨냈습니다. 상하이 자, 그래도 이제 궁이 괜찮죠. 광저우 불사도 미리 빼놨고요. 자, 조화 올리고 피기. 플랜트 가졌어요. 가졌어요. 펄스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자, 조화로 먼저 붙어. 이거 플랜트 살릴 수 있나요? 그 플랜트가 네, 좀 확실하게 제거해주고 예. 펄스 붙었어요. 바이퍼? 오늘 바이퍼 펄스 붙였는. 와, 강남진까지 쳐줘요. 오. 근데 이거 잡으면 그죠. 이러면 근데 강남진! 강남진이! 강남진! 재산의 힐러! 하나 더! 근데 불사가 멋지게 찍어! 지금 힐러들이 밀었어요! 밀으면! 아니, 거점에 들어갔어요! 사실 지금 제르니아스 빨리 가려고 루즈 들어오는데 눈치 챙겨야죠. 넌 눈! 이게 사실 피그만 사이에서 보통 버티니까 제르니아스 빨리 가려고 한 건데 오늘 강남진 야타가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미리 선수 바티슨 워낙 유명하고요. 네. 강남 선수 확실히 서브힐러 출신인 걸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고 플레타 선수도 피기 선수 상대로 시그마 싸움 크게 안 밀리고 있다 보니까 전선 유지되고 거기에 희수가 머리를 더 잘 쏘고
이거 발퍼서서 오늘 쳐줘주고요. 그러니까요. 어. 강남제 빠르게 불러 5입니다 벌써. 자, 최재환의 겐지 하이퍼 맞싸움으로 들었고요. 중력 붕괴를 썼습니다. 근데 불사로 버텨요. 불사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조심해. 아 불이 쿠키 받고 날아다닙니다. 와. 아 겐지 받고자마자 득달같이 기술을 찾아내서 처리. 그렇죠. 사실 상대가 투서필이 강하면 투서필을 그냥 물어 뜯어서 메인을 들게 만들면 발상의 전환이죠. 이제 화물 관리도 해야 되니까 바이퍼서 트레이스로 좀 바꿨고 상대가 또 이제 아예 그냥 불이 힐 받고 들어오는 겐지라서 게다가 제미니아스가 있기 때문에 자 바이퍼의 움직임을 조금은 제한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 최대한 빨리 중력 붕괴를 당기려는 자 피기 선수의 움직임. 자, 시간이 없어요. 자 바이퍼 선수가 돌아 들어가서 터치는 좀 안정적으로 될 텐데. 근데 중력 붕괴 올라갔는데 그 안에 지미 또 혼자 있어요. 처리가 지미 힐팩 먹고. 자 이러면 터치가 힘들죠. 지금 바이퍼가 지금 지미 보느라. 아 블라다까지. 아. 자 초월이 약간. 늦었습니다. 아무도 아 저기 바이퍼 하나 있네요. 예. 네, 외로워요. 어떻게든 버티다. 하지만 여기까지. 네, 최세현이 다 잡으러 옵니다. 예. 급해서 플랜타는 둠피로. 자 그래도 아 바이퍼 열심히 터치해 보지만 여기까지. 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왔어요. 웃기만 했어요 이거는. 영감. 그렇죠. 겐지를 꺼냈는데 사실 검을 제대로 휘두를 만한 상황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마지막 용검은 세레모니로 올려놨습니다. 야 그래도 2점 거의 끝까지 밀었으니까 야 상하 입장에서는 꽤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많이 밀었죠. 약간 좀 1세트의 패배가 너무 충격적이었네. 약간 용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2세트에서 3세트까지 계속 좀 압박 주고 있고 플랜타 선수가 중력 붕괴에서 출수 안 하고 계속해서 좀 효과적인 타임에 써줬고 강남재 선수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여기서 초월 안 쓰고 다 잡아버렸어요. 예.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결국 강남진 선수가 파이널 블로 6까지로 해서 한 라운드 마무리 지었단 말이죠. 네. 아 지금 처치 은 그리고 결정타는 금메달입니다. 1등이에요. 네, 야, 그동안에 사실 많이 여러 가지의 좀 팬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야 오늘만큼은 정말 제대로 칭찬받아도 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윈소트. 자, 이거 될까요? 지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기도 하고 이거 피기 선수가 윈스턴에 되지만 아예 그냥 디바를 들고 나와서 윈스턴트가 디바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조합인 건 맞아 이론상도. 하지만 그게 이론상이라는 게 붙었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상하이는 오늘 지미가 별로 안 긁히는 날이다 라는 걸 뭔가 좀 후벼 파고 싶은 게 아닐까요? 네, 조합 봤고요. 자 밖으로 가야죠. 네. 자. 마디스가 되고 디바가도 되고요. 마디스로 가네요. 마디스로 가네요. 그리고 지미 한조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미가 좀 이 악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미 선수 사실 정말 이 한조로 동굴을 정말 호령했던 선수인데 인페르나를 레킹볼에 맞고 약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약간 띵 한 상태예요. 한번 여기까지. 어휴 플레타. 보면 피기 선수도 확실히 자리 먹어주는 점프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싸움에서 그냥 앞라인 플랜타 선수를 두드리면서 천천히 전진하면 강해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알던 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왜 굳이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를 아 휘스 바꾸나요? 바꿔야죠. 네. 바꾸네요. 마탄조로. 그러니까 플레타 쪽으로 공략하면서 플레타를 먼저 지워버리고 싸움을 하면 그 다음에 상하이는 그냥 녹는다. 네. 네. 이걸 광저우 차지가 약간 좀 늦게 파악이 됐네요. 지미 긁혀. 아 지금 손보라 트레이서 보약 먹고 지미 지금 자신감 있고. 그래 이게 원래 나다. 이게 나의 손목이고 이게 나의 화살이다. 이게 나의 에임이다. 아. 지미 선수에게 자신감을 지금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다 맞아요 지금은. 아, 근데 확실히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의 에임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종전과 달라요 진짜 지미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플랫 선수 먼저 두드리면서 가야 돼요. 네. 괜히 애매하게 중라인 점프하려고 킬하면 하지만 오늘 플랫과 바이퍼 이 세 명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야, 벌스까지 딜라인 제거. 이런 구도가 안 나오게 하려면 상하이 드래곤즈가 지금까지 무력하게 됐던 경기를 보면 플레타가 얻어맞으면서 스킬이 빠져요. 도망갑니다. 영원히 못 들어와요. 네. 이 구도가 많았거든요. 이 구도를 광저우도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 상하이가 어쨌든 이번에는 바이퍼의 힘 가세가 되면서 자, 좀 버텨줬습니다. 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적절한 샷! 용도 던져주고요. 이게 이제 픽이도 굉장히 뒷라인 쪽에서 뛰려고 하는 게 희수가 한 줄에서 그렇죠. 솜트를 할 때는 당연히 깊게 뛰면 터지기만 하니까 플랫사를 두들기면서 봤는데 한 줄에 한 줄을 견제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희솔수가 변수를 내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지금 희솔수 쪽을 뛰고 있는데 네. 오늘 근데 그게 첫 번째 세트에는 또 되기도 했잖아요. 희수 물기가 네. 네. 자, 이 직관 올렸어요. 이거 지면 좀 믿어줄 필요 있어요. 네. 결국 뒷라인 단단하게 밀려서 가면 한조 싸움에서 지미가 해줄 것이다 믿고 가면 단단하죠. 그러니까요. 강남진 직배까지 올려봤습니다만 워낙 세게 두드렸다 보니까 야 이게 뚫리네요. 자 근데 광저우는 이 분위기 이대로 흐름을 타고 가야죠 또. 네. 편안하게 여기까지 네, 빨리 시간 많이 왔어요. 빨리 터치하라고 네. 지금 10m라로 순간이동기 펄스는 와 바이퍼 펄스 적중이 굉장히 좋아요. 와, 순동기 따라 터치하라고 밀어줄 보람이 있겠는데요. 바이퍼 선수 적중력이 하지만 자 유지력이 플래터 체력 빨리 하자. 지미 헤드 자 이리스도 자 픽이 살 수 있나요? 아 팔아서 케어받고 지미도 지금 휴 선수 잡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러고 있고요. 네 이게 또 광저우 차지가 원래 1등다운 면모 네. 네. 침착하게 보여주면서 자 시간 많이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플레타 선수 피 관리가 안 되고 맞는 구도가 돼서 힘이 확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리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경기부터 힐벤을 못 맞춘다고 스무치를 못 맞추지 않았어요. 다만 맞춰도 힐낼 자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 구도를 지금 광저우도 깨닫고 계속해서 자, 무리하게 뒷라인을 뛰는 게 아니라 앞라인부터 쳐내면서 지미가 좀 편하게 지라는 네,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희수 입장에서는 자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고요. 보면 지금 계속 힐에 맞춰서 앞라인 압박해주고 최대한 화물 밀고 와 벌스까지 자 이런 지미 프리드리죠. 네 편안하죠 뭐 아 방독 생성이 깨졌고 블레타도 피 관리 안 되고요. 네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힐백 그때 처리할 수 있는 친구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런 구도가 이제 상하이가 졌던 구도거든요. 네. 탱커가 압박받아서 들어갈 타이밍 못 잡아서 정작 각이 나왔을 때 자원이 없고 네. 고통받는. 야 블레타 디바로 바꿔서 오기는 합니다만 자 바빠요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 디바를 들었다? 와. 아 이거 오 자 용 던져요. 근데 거의 지금 광저우 찰차 선수들이 상처도 안 나요? 희수 머리 쏴줄밖에 안 돼요 진짜. 바로 메카는 네. 그냥 정갔습니다. 네 지미가 안 물리면 진짜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자 집 뒤에 바이퍼가 계속 해보고 서해보죠. 네? 아 네 다음에 세상에 안 들어가서 깔끔하게 잡고 이거는 다 잡죠. 지미 쇼로 마무리가 되나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 광저우 차지가 분명히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겼던 팀 메모리가 딱 있을 텐데 굳이 계속 상대가 좋아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 네, 확실히 강팀은 이럴 때 다릅니다. 한번 삐끗하더라도 바로 수정을 해내네요. 그렇죠. 자 사실 왕의 길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수정 없이 가다 보니까 완막이라는 좀 쓰디쓴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번에 쓰레기촌에서는 확실하게 플레타 선수 위주로 좀 두들겨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드래곤즈 그 아까 나왔던 뭐 이리스 선수의 힐벤 이후에 뭐 포커싱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플레타 선수가 힐벤 맞췄을 때 이미 뭐 체력이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가 많았고요. 뒷라인이 버티는 힘도 안 나죠. 애초에 불러오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는 상하이 입장에서는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자 그만큼 현재 동부의 1위 광저우 차지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코어 2-1까지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
광저우 차지와 상하이 드래곤즈, 상하이 드래곤즈와 광저우 차지의 대결. 자, 다시 한 세트 광저우 차지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미가 키를 낼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면 확실히 광저우 차지는 그림 자체가 편안해지네요. 네, 본인들 정말 원했던 그림들을 못 들어오는 상대방 지미 선수가 프리하게 뒤에서 머리 쏘고 피기 선수가 전선 유지해주다가 하웨이 선수 나누강아지 혹은 힐벳 타이밍에 뛰어서 최세현 선수와 같이 킬내는 아주 그림 같은 공격을 좀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들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런가요? 세트별로 좀 온도 차이가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막 그냥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아, 거의 뭐 1세트, 2세트, 3세트 모두 네. 팀 이름 가리고 선수 이름도 가리고 보면은 아마 이제 그냥 한 팀이 못 맞춰요 제가 봤을 때. 아, 한 팀이 쭈루룩 이렇게 다 이기나 보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자, 최세환과 바이퍼. 아, 확실히 양 팀 트레이서들이 진짜 뭐 동분서주 많이 움직였는데 데미지는 뭐 거의 차이 안 나고. 와. 펄스 부착률이 83.3%.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오늘 바이퍼의 펄스 부착률 장난 아니라고. 네, 너무 잘 붙였죠. 네. 사실 이제 상하이 드래곤즈가 서울 나왔을 때도 바이퍼 선수가 너무 잘 붙여서 네.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서울 다이너 상대를 서로 킬이 안 나는데 트레이스의 펄스가 거의 확정 킬이다 보니까 안압을 했으면 더더욱 이제 확정 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펄스 부착이 곧 한타 승리로 이어질 때가 많은데 바이퍼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광저우 차지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트레이서로서는 야 바이퍼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 에,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러나 사실 펄스 부착률 이외에 나머지 한타 싸움이라든지 판을 그려주는 그리고 상대의 뭐, 스나이퍼를 저격하면서 쫓아다니거나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거는 또 최세환 선수가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대세가 굉장히 적어서 계속해서 좀 한타에서 한쪽 구간을 막아주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바이프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많이 더 잡혔는데 스탯이 비슷한 게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입니다. 콜로세오고요. 만약에 이번 세트를 광저우가 잡게 되면 광저우는 이번 퀄리파이어에서 1위를 확정 짓고 네. 예, 그리고 상하이가 아쉽게도 6위를 확정 짓는 네. 네네 그런 그림이 됩니다. 반대로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번 세트 잡아서 2대2 만들면요 광저우가 2위로 내려오고 서울이 6위로 내려가는 네. 아 정말 많은 게 걸려있는 콜로세오네요. 이 콜로세오의 하나에 네 팀의 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던 이제 서울 임페르날은 아싸 이게 지금 서울팀 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너스도 아, 보고 그러네. 있고 임페르날도 보고 있고 서울 공동체네요 지금. 그렇죠. 서울은 이제 광저우 응원하고 있고요. 다이너스는 광저우 응원하고 아, 그러네, 있고 그러네. 임페르날은 상하이를 응원하고 아, 그러네요,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뒤에 호랑이랑 도깨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맞네요. 자 이제 그 운명의 네 번째 세트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경기 가보겠습니다. 아, 과연 광저우가 1위를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상하이는 상하이대로 5위를 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싸움이 됩니다. 자, 결국 이 맵에서 2층 구간도 있고요. 일단 저기 화물 로봇 시작하는 곳이 긴 직선 코너라서 사이드의 트랩 싸움에 사실 크게 부진하기 좀 어렵고 어느 한쪽가 머리를 더 잘 쏘는가. 네.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 희수가 마타조 대결은 밀리지 않았거든요. 아, 마타조에 꺼라는데 제일 못 봐서 이제 피기턴이죠? 어? 피기턴 무리했어요. 아, 이게 지금 플랫 선수 만병 생성기턴에 이득을 못 봐서 빠졌어야 됐는데 네. 너무 앞쪽에 있다가 피기 선수 찍는 타임에 그냥 실패 맞고 터졌고요. 근데 이런 식이면 물론 에임 싸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에서 광저우가 이득을 보고 갑니다. 호랑이가 웃고 있습니다. 계속. 광저우도 1위 시드 받고 가야죠. 에이. 본인들 지금 자력으로 1위를 확정질 수 있는 순간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내내 이번 퀄리파이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했던 팀이니까 마무리도 잘하고 싶겠죠. 자, 힐베는 뭐 그러나 큰 의미 없었고 얘기에 너무 멀었고요. 예. 자, 이거 진짜 던져주면 이거죠. 자, 힐벳 하지만 뛸만한 스킬도 없었고요. 예? 저에게 빠진 직후라서요. 아, 이러면 상하이 입장에서 그냥 웃고 끝나는 거 로봇에게 옵니다.
나노 피게이드 도쿄 파이퍼. 자, 플래터 제발 버티지 못했어요. 자, 근데 지금 피기는 머리를 막 뚫었는데 사나요? 아, 피기도 가네. 근데 그 사이에 피기 보는 사이에 치기가. 어? 이거 장난쳤 나. 네? 어? 어? 이건 이거 야, 오 집결을? 그냥 계속 버티지 않대요? 어, 근데 이거 제르니아스가 괜히 잡으려고 빨려 들어왔다가, 근데 이 강남쪽 어떻게 나가나요? 못 나가죠. 아, 이거 너무 큰데요. 야, 이게 힐러의 궁을 두 개 다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졌어요. 이게 제일 큽니다. 좀 거리가 멀었어요. 강남 선수가 집결 그리고 나노를 정리하기 거리가 좀 멀고 제르니아스도 한번 피했다가 강남 올 것 같아서 들어갔던 거지. 그 전에 사실 이미 안전 거리가 좀 확보된 상황이라서. 이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 게다가 거리가 많이 가서 리드를 바꾸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초반에 일기전자는 연달아 잘 이기는 게 잘 지었는데 네. 원시에 묻는 상태라 킬은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던져주면서 그러나 체력이 본인도 깎이죠. 아 같이 갑니다. 많이 밀리는데요. 많이 밀리네요. 이게 앞에서 무리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미 선수가 정말 솜트 보양 먹고 손 풀렸어요. 네. 사실 2세트에서 지미 선수가 희 선수를 좀 많이 압도당했는데 1세트는 애초에 희 선수가 거의 존재하지 못했고 아 솜트 다시 또 보양? 아니, 그건 이제 이해는 가요. 지금 윈선 한조 싸움도 지금 다 안 풀리고 하니까 차라리 다이브를 가자. 네. 해킹 다이브를 가자. 이 선택은 이해가 가고 실제로 지금은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라도 바꾸지 않으면 상하이 입장에서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자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루슈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 조합에 루슈 잘 안 넣었던 팀인데 네. 템포 올려 정말 그냥 다이브가 답이다. 그렇죠. 이건데 자, 광저우 차지 이거는 상대가 조합을 바꾼 직후에 한타라서 위치가 좀 안 좋아서 터진 거고 이제부터 봐야죠. 한 점 돌파가 되느냐. 에, 그걸 지미가 이렇게 저렇게 튕겨내느냐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서울이 웃게 될지. 해킹 포커시는데 멀죠. 아, 이게 알아요. 알아서 대처가 돼요. 아까는 정말 상대가 너무 극단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온 거에 대처가 안 됐고 이거는 다 버텨주죠. 아 플래터 이제 미련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네요. 아이고. 아 근데 뭐 힐맨으로 아예 그냥 네. 확인살살 그 느낌이었죠? 파웨이 누리기구 태워주다 갔어요. 아 참 이게 근데 지금 지미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갈아 마셨다는 한약이 솜브라우와 트레이서를 갈아 놓은 그 한약인데 아니 상대가 지금 보약을 바치니까 광저우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우파 꽂혔죠. 네. 우파 때문에 또 시간 끌리고 시간 끌린 동안에 플래터가 뭔가 피해를 입어서 시간도 끌리고 그래서 이제 플래터가 준비됐는데 이제 가자 하면 누구 한 명도 비어있고 자 이제 나노를 지미에게 줬고요. 하이퍼의 펄스는 지미를! 자 나노받은 지미 잡은 거 의미가 크죠? 너무 크죠? 이거는 자 피기 이건 살아나갈 수 있... 나한테 1일드를 묶었어요. 근데 이러면 본인은 터질 텐데요. 네. 그래도 교환하자. 아나를 잡으면 어차피 못 민다라는 말이에요. EMP를 자 근데 바이퍼가 최세한을 잡아줬고 자 플래터가 버티면 근데 지금 안화가 없어서 일기 어렵죠. 그러네요. 전선 유지 근데 이렇게 전선을 유지하는 건 광저우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가장 한조를 쓸 때 가장 최악은 광저우가 약했던 부분은요 자리 다 내준 상태에서 상대에게 선택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자리를 확보할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 전선이 유지되면 약하지 않아요. 계속 사이드 오는 거 음파로 체크해주니까 소프트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어쨌든 리드를 갖고 있는 광저우 차지라서요 전혀 이런 시간 가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거 EMP까지 쓴 턴인데 확실하게 무리인 건 좀 크죠. 야 용도 날려주고 자 스킬 다 빠져서 소프트 못 들어요. 또 한 템포 기다려야 돼. 근데 이런 사이에 지미가 머리를 쏟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나이키 힐맨! 와 이리스가 돌아서 힐맨 너무 잘 넣었죠. 자 비트까지 근데 여기서 이리스 터지면 잔이네요. 안 하잡으면 어차피 너네 못 밀잖아. 자 그래서 나머지 플래터와 함께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밀기전장은요 교환이 나오면 많이 못 밀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서 질 때도 어떻게 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전장이고 밀 때도 어떻게 미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 이게 다른 맵이었으면 한타 계속 이겼으면 어떻게 재미를 볼 텐데 밀기전장에서 이렇게 이기는 게 플래터! 이것이 진로 출신? 근데 확실하게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파이 가져오면 이거 파이 지 안 달라요? 예? 급하게 뒤로 빠지는 과정에서 파이 노출돼서 바로 잡혔고 자 힐스는 살았고요. 피기가 로봇 훔쳐가요!
아, 도둑 잡아야죠. 잡았는데 근데 이렇게 훔쳐간 사이에 파웨이 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어, 근데 지미 왜 이렇게 앞이죠? 도망가야죠. 나 해킹. 어, 힐벤까지 들어갔어요. 지미 너무 앞에서. 아, 저 마음이 급했네요. 이리 선수가 힐벤으로 계속해서 부족한지를 메꿔주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 네. 자 자리 잡았죠 상하이 들고. 이거는 어? 상하이에게 굉장한 희소식. 네. 게다가 궁도 차고 EMP도 돌고. 자, 펄스 변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서로요. 예. 최세한도 지금 굉장한데. 아! 마이퍼! 오! 나도 살렸어! 나도 살렸어! 우와! 우와! 이거를! 자 그럼 최세한은? 최세한! 아! 이쪽은 터져버렸습니다. 야. 이 루시오가 앞에 가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아나 너무나 맛있는 먹잇감이죠. 예. 나는 맨몸인데. 아 이리스 지금 밀기전장이랑 안 그래도 지금 포커싱 당하는데 루시오라서 파트너 일러가 혼자 6대스예요. 슬픕니다. 합쳐서 아. 10대스예요. 힐러들만. 자 뒤에서 EMP 다이브가 그걸 보고 있는 희수. 네. 근데 그것도 팀원들이 다 합류가 되고 자 판이 깔려야지 아, 의미가 이리스. 있어요. 아, 이리스 아, 예, 쫓겨나요 쫓겨나요. 아, 자 어? 어, EMP 잘 넣었죠. 네. 다이브 포커싱도 좋았고요. 자 지미까지 제거했으면. 자 근데 이리스가 아니 이리스는 이리스. 왜 동네 북입니까. 너네 안 하나만 봅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지금 체력 회복도 힘들어요. 루시오 배 옹기종기 붙어있어야죠. 아 힐백 찾아갔어요 플레타. 아,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죠. 목이 말랐어요. 야, 근데 힐이 없다 보니까 하나둘씩 전선에는 좀 인사할 수밖에 없고 다시 네. 한번 전선이지. 아,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광저우 입장에서는 뭐 한두 명씩 잃는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자, 이제 또다시 이리스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리스 일병 부하기예요. 지금 상황에는.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리스 일병 알아서 살아라. 생존기네요. 이리스 일병 생존기. 아, 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 음파살. 처절한 그의 생존기. 네. 자 음파살 때는 쏜물한테 부르더니 어 그냥 혼자 뛴 거거든요 플래터. 맞아요 이리스는 기가. 아 여기 구해주잖아요 구해주잖아요. 네. 아 플래터 비트 타이밍. 어, 근데 비트 근데 바이퍼 펄스 아이고 아, 들어갔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박으로 들어가게 된 게. 음파살에 걸려서 희수는 이미 체력도 없고 미치면을 썼는데 플래타와 바이퍼가 지금 궁 3개를 쓰고 들어갔는데도 균열을 못 내잖아요. 네. 이게 지미 한조의 무서운 점이고 솜트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아 답답합니다. 상하이는 그래도 제일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꺼내들 수 있는 건 루시오 넣고 예, 한 점 돌파하는 것밖에 없다 막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 이제 안 돼요. 뒷라인 버틀 궁도 있다 보니까 이리스를 향해 아 또 오죠. 후속타가 와요. 최세판 방벼 아 이번엔 펄스까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너네 안 없어. 안돼 이리스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약간 물론 이해해요. 어차피 이리스를 구하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저조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리스 민트대 아나 지금 약간 혼자 아니, 서바이벌 찍고 있어요. 아 근데 봐봐요. 이리스를 구해도 문제, 안 구해도 문제. 아.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희수가 그래도 조금 처침합니다만 아직도 로봇은 저기가 있어요. 안 구하고 이기려면 더 많이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리스한테 윈츠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상 앞라인은 4대 3이죠. 심지어 윈스와 트레거 없는. 그러면 본인들도 뒷라인을 터트려야죠. 지미, 파웨이, 제르니아스만 있다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또 내 상상만으로는 그렇죠. 네. 상하이의 상상은 자. 그건데. 아, 한 탈이 이겼는데 이리스가 살아있는 게 거의 처음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시간은 다 됐고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제 다시 한번 치면. 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네. 자, 이리스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거 그냥 추가 시간이라 앞라인만 두드려 좀 많이 압박하거든요. 자, 바이퍼의 펄스로 뭔가 변수를 어,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이리스, 어, 잡았어요. 야, 잡았어요. 이리스 열받았죠. 어. 나라도 이렇게 살겠다. 자, 이거 힐벤 쪽에서 잡았으면 이거 어? 어? 어, 근데 잠시만요. 자, 지미까지 데려갔고요. 루시오 없네요? 루시오는 알아서 잘 오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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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직전이라서 예? 이거 비트를 도착해서 쓸 수 있는 건 둘째치고 사실 지금 채워야 되는데 토킹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서. 야 그래도 플래타 원시의 분노 있고 희수 자 EMP까지 어? 채우면 1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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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인 해킹 1인 해킹이죠. 네네 어 근데 해킹 어어 어, 아, 안돼요. 아 이거 루시오가 없어 파츠가 없다 보니까 최세환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리스만 버리면 된다. 자 도망가야 되는데 EMP 채웠는데 팀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 빛 찍어줘야죠 플래타. 아니 고지가 정확한데 상하이 이거지면 최하위로 내려갑니다. 아 지금 이대로 광저우 1위요. 끝나요 광저우 차지가.
자, 동부지역 퀄리파이어 1위를 확정짓습니다. 아, 자력으로 확정을 좀 지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위에 서울 임페르날, 그리고 이제 6위에 상하이 드래곤즈, 네. 서울 다이너시티가 5위가 좀 되고요. 아, 이게 마지막에 강조천이가 밀려는 정말 똑똑했던 게, 한타를 지더라도 상대 힐러를 계속해서 한 명씩 제거해주면서 화물을 거의 못 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못 먹은 상하이 드래곤즈 계속해서 지미 선수 한 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결국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세트에서는 희수만 물자, 아, 이런 작전. 두 번째 세트에서는 본인들이 너무 세게 부딪히다가 사실 내줬고, 그 이후에 뭔가 아, 우리가 이렇게 포커싱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경기 내에서 계속 찾아냈던 거. 1위 팀은 경기 안에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예. 조합이 단조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저우 모두 듣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합 상상이 안 되니까 바꾸자 말고, 이 조합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카운터가 되더라,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트별로 그런 약간 좀 변화가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정말 이리스 입장에서는 아, 왜 나한테만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그만큼 상대의 포커싱이 확실했고요. 자, 그런 영리한 플레이 덕분에 광저우 차지가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1위는 확실히 예, 어쨌든 순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뭐 챙겨가는 이런 그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상하이 근데 뭐 순위는 최하위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또 노가웃이니까 네. 거기에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POTM은 최세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세치환이라는 별명이 있는 광저우 차지의 소년가장에서 이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소년가장 아니에요. 이제 다 독립했어요, 자식들. 네, 아, 네. 그럼요. 다 이제 돈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집안이 아주 넉넉해졌다요. 예, 예. 자식들이 다 장성해. 진짜 다 어떻게 성장해서 와가지고. 네. 이번 시즌은 다 같이 행복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네, 최세환 선수. 메이를 할 때 플래타 선수 이격시켜서 터트리는 건 너무 좋았고, 메이 고드림 변수 많이 냈고, 펄스도 오늘 펄스도 네, 계속해서 교환 내줬고요. 근데 사실 펄스는 바이퍼 선수의 엄청난, 너무나 믿기지 않는 적중률이 있어서 그랬지. 콤보가 너무 깔끔한 게 겐지까지 오늘 정말 많은 효과를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미 쪽으로 포커스가 가긴 합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살림들을 최성훈 선수가 진짜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 겐지로 좀 이득을 많이 봤죠. 3-2에서 한번 말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최성훈 선수가 계속해서 좀 킬캐치 해주고 뽕해주고 플래터스 밀어내주면서 킬캐치 어우 에임이 척척 붙네요. 아, 그리고 이리스 괴롭히기에 조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윈스턴 혼자 오면 이리스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네. 옆에 이 작은 악마가 옆에서 펄스를 속삭이잖아요. 정말 소나기에 네. 양손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아우, 아, 정말 집요하게 예, 물어뜯었습니다. 자, 아. 최세환 선수 펄스만 그 47.4%예요. 네, 거의 50% 거기에 67처치, 31 결정타. 오늘 이제 경기가 네 번째 세트까지 가긴 했지만 트레이서를 메인으로 든 게 몇 개 없어 생각보다 초반에 좀 메일 냈었고 두 번째 이제 겐지도 잠깐 썼었고요. 그런데 이스트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자, 최세환 선수 진짜 뭐 지난 시즌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 최세환의 행복어치는 언제 오는가 막 그랬었는데 2023 시즌이 이제 최세환 선수의 행복 오버워치죠. 그렇죠. 아니 정말 광저우 차지가 멤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근데 그 같은 멤버로 완전 다른 팀이 돼서 돌아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자식 농사 성공님. 아. 그래서 선수 생활도 그렇고요. 길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럼요. 작년에 최세환 선수를 보셨던 분들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최세환 선수를 항상 상상했을 텐데 최세환 선수 워낙 잘하니까 근데 같은 멤버로 뭔가 다른 세계선을 건 듯한 네, 이번 시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너가웃 경기 결과에 따라 미드시즌 매드리스의 출전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도 동부 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고요. 예. 물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뭐 서울 임페르날 막 이런 팀들이 우리는 왜 빼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자,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환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지원 선수,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항상 최지원 선수를 보면서 아유, 최지원의 행복 어찌나 언젠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아, 광저우가 지금 일단 퀄리파이어 1등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저희가 1등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분명 저희 약점도 드러났고 이제 그걸 공략해오는 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어제 지금 뭐 약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울 인페르날에게 패한 것이 아무래도 조금 예,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들의 약점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쓰였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제 전까지는 사실 한 세트도 안 내주고 다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했는데 오히려 지금 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너가 가서 지면은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지는 게 오히려 경험치가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제 패배 이후에 선수들이 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 또는 약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충격이 다들 컸나 봐요. 네. 그래서 몸업 때도 좀 안 풀렸고 그랬는데 경기 중에 1등 해야 되니까 멘탈 잡고 해보자 해서 그래도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멘탈 잡고 해보자, 아,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는 팀에서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오늘 경기에서. 일단 필기 선수가 좀 찡찡대길래 제가 좀 많이 다독여졌고요. 아, 어떻게 찡찡대길래요? 뭐 어떻게 했길래요? 이 브리핑이 네. 일단 톤이 석이 나가 있어요. 톤만 들어봐도. 아아 삐져 있어요. 아하. 보통 어떤 삐진 걸 어떤 식으로 도닥이세요? 삐진 게 티가 나 있길래. 네. 아 이 무대 문제다. 해야 된다. 네. 이를 그렇게 지금 약간 소리가 예,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아 네네. 네네. 아 그렇게 다독여주는 그 평소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독여주고 그러는 성격인가 봐요 최세현 선수가. 아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네. 저희 팀에서 아무래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 제가 이 팀에 오래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럴 때 방송을 통해서 피기 선수에게 그동안 못했던, 야 참 마주보고는 못했던 이런 얘기 한 말씀만 딱 하신다면? 피기 선수가 네. 임페리널전 꼭 이겨준다고 했는데 이기고서 메인탱크 다이어트 친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게 좀 아쉽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두 번째 세트 때 좀 일방적으로 상하이하고 오늘 경기에서 밀렸잖아요. 예,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한 가지의 색깔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렇게 맞싸움을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잘하는 조합이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이게 약점이 드러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경기 끝나면서 사실 이제 일정이 다 끝났고 네. 1위 시드 확정 지은 상태로 노가웃 갔는데 노가웃 가면 약간 조금 아 이 팀은 좀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컨텐 팀, 더스 팀도 그렇고요 걱정된다는 팀이 있나요? 네. 그나마 서울 임페리널인 것 같아요. 꼭 다시 만나서 리벤지를 하고 싶습니다. 야,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누구를 만나면 진짜 밟아주겠다 하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딱히 없는데 네. 피기 선수가 네네네 네. 피기 선수가 매그를 진짜 메인탱 디프런트 이렇게 해준다고 예예예 진짜 저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랬는데 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아 그거 이렇게 하는 그림도 예, 광저우 팬들은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POTM이 이번 그 퀄리파이어에서는 최세현 선수가 처음이었나요? 네네. 예. 오늘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첫 POTM 기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POTM이 한 선수한테 몰려있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팀이 지미도 몇 번 받았고 뭐 피기 선수도 몇 번 받았고 이렇게 모두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세환을 오늘의 POTM으로 뽑은 관계자들이 썩 영리했다, 아주 잘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즌에는 광저우 차지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사실 제대로 이렇게 막 응원하기가 참 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광저우 차지 응원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13연패도 하고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견뎌내고 지금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응원해주신 팬분들 역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선수, 지금 오버워치는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제 경기 잠깐 생각했다가 예, 그러니까. 우승하면 아마 예, 우승까지 축적하면 더 그 행복이 짙어질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1위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최세환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야, 선수들과 이렇게 저는 이번 시즌에 제일 좋은 게 중계진이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좀 내부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네. 많이 듣고 피기 선수의 톤에 따라서 최재환 선수 멘탈 케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피기가 손이 많이 가는군요. 보통 이제 보통 저런 역할을 메인러 선수들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제 팀 내 한국인 선수가 피기 선수하고 최재환 선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같이 이제 다독이면서 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 이게 또 팀이죠. 네. 자, 오늘 두 경기 보내드렸는데요. 앞 경기 사실 좀 저는 앞 경기가 훨씬 더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네. 서울 임페르날이 함정 스파크 상대를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에이스와 네, 또 전략 전술의 변경 정말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서 와서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잘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런 선수들은 예, 이제 뭐 촉이 달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순위입니다. 퀄리파이어의 순위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광저우 차지가 세트 득실 단 한 점 차이로 아, 이러면 진짜 서울 임페르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아, 사실 강팀 상대로 굉장히 경기 잘했잖아요. 근데 하필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네, 풀세트 패배라는 바람에 그 99-0에서 그 뒤집힌 그게 아, 아직도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갈 때마다 생각나죠. 네. 1년 뒤에 생각날 겁니다. 자, 2위 서울 임페르날, 그리고 황저우 스파크가 3위, 댈러스 비어리 4위, 서울 다이너스티 5위, 그리고 아쉽게 오늘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상하이 드래곤즈 6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미 순위가 다 아 이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노가우세 브라켓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라켓은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던 브라켓입니다. 지금 선수들과 같이 처음 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관계자들 각 팀들도 지금 처음 보실 건데요. A그룹에는 이제 컨텐더스에서 올라왔던 팀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머스, 포크베이스, 로도스, 그 다음에 네. 다이너스티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5위이기 때문에 여기로 그렇죠. 들어갔대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4위 안에 들어가 한 경기 덜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5, 6위를 하게 되면 저렇게 컨텐츠가 붙어야 되고요. 로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온 컨텐츠 6팀 중에 5팀은 한국팀인데 한 팀이 아시아 퍼시픽 중국팀이에요. 네, 로도스가 그 중국팀이고 아시아 퍼시픽 컨텐츠 1위 시드권을 받고 올라온 팀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콜디스트, 카네키, 아프리타, 파인애플. 아. 예. 자, 그리고 광저우 차지는 순위 1위로 먼저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 3위인 항저우 스파크가 이렇게 예, 배정이 되어 있네요. 중국팀이 다 모여있네요. 그러네요. 예, 여기 되고, 다 있네요. 예. 중국 선수들 인팀 사실 거의 다 있는 거죠. 로도스도 여기 있으니까. 어우. 아, 셉니다 여기. 네. 약간 자. 좀 그룹 A는 약간 좀 중국 선수들이 많다는 느낌으로 그러네요. 가네요. 자, 그리고 B그룹입니다. B그룹 판테라, 오토블라스트, SPG 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가 6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임페르나 2위, 뭐 댈러스 비어리 4위 이렇게 포진이 있네요. 여기도 일단 임페르날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물론 순위는 2위지만 강팀으로 뽑는 그런 관계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오투가 있어요. 수많은 리거를 배출해내. 컨텐더스 안 보시는 분들도 오투가 제일 세다더라는 얘기 알고 계시고 그럼요. 근데 그게 몇 년째 지속될 정도로 정말 강팀인데 여기에 궁금점이죠. 컨텐더스 팀이 얼마나 해볼 수 있을까? 네.
이번 시즌 2023 시즌에 새롭게 동부 지역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컨텐 팀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PG 대 상하이 드래곤즈도 볼 것 같아요. 네. 상하이 드래곤즈 그래도 마지막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자 대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이날부터는 동부지역의 경기가 총 4경기가 연속해서 네. 펼쳐집니다. 토요일에 4경기, 일요일에 4경기. 깔끔하죠? 네. 네. 이제 그룹 A와 그룹 B에서 각각 한 팀씩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같은 조에 배정되면 무조건 그 팀을 잡고 이겨야 미드시즌 매드에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 경기 진다고 끝은 아니에요.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 구조기 때문에 패자조 그렇죠. 경기가 있어서 한 번의 기회 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승리해서 올라가는 것이 좀 편안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드리머스와 포커페이스, 그다음에 로더스와 서울 다이너스티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라면 아무래도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부담이 커요. 흔히 말해서 이제 물론 저도 패자조로 내려가게 되지만 잃을 게 많죠. 많죠. 아, 서울 다이너스, 로더스. 아, 로더스도 이제 중국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중국 쪽에서는 거의 최고로 알아주지. 컨텐더스에서 워낙 지금 성적이 좋아서 로더스 상대를 얼마나 할지, 로더스 얼마나 할지도 궁금해. SPG도 한국 컨텐더스에서 그리고 이제 SPG에 여러분들이 좀 아는 선수 있죠. 수육. 네, 아, 네네. 저 그래 사실 만약에 서울대 SPG가 좀 진짜 진정적인 아~ 매치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네네. 약간 이제 틀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투유 입장에서 이제 상하이랑 경기를 하면서의 네. 그런 예, 그림들을 오히려 많이 좀 떠올리게 될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너그아웃 경기가 펼쳐집니다. 너그아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드 시즌 매드니스. 그렇죠. 펼쳐지죠. 퀄리파이어도 물론 이제 시드를 정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경기들이었지만 너그아웃은 정말 크죠. 맞아요. 미드시즌 매드니스 각 조마다 딱 한 팀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진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럼 바로 이제 미드시즌 매드니스 그냥 이제 직관하러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경기를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A그룹, B그룹 거기서 딱 한 팀씩만 네, 그렇게 딱 두 팀만 올라가는 예, 동부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드시즌 매드니스의 여러분들이 많이 또 와주셔야겠죠. 티켓 오픈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오픈됩니다. 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람 지금 맞춰놓으셔야 되죠. 분명히. 네네. 네. 16, 17, 18일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3일 다 예매해서 이게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일산이죠. 일산.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KTX를 타면요. 여러분들 서울역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신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종착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KTX를 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서울은 뭐 어쨌든 버스 많아요. 이게 예, 많잖아요. 네. 일산까지는 뭐 경인중앙선도 가고 뭐 지하철 타고 가셔도 네. 되고 버스도 많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고양시 킨텍스 정말 그 킨텍스 자체가 워낙에 넓은 공간이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예매해서 오셔야 돼요. 예, 예, 예. 사실 저희는 여러분이 너무 그리워요. 예, 맞아요. 정말 예전부터 이 오버워치는 다 같이 함께하는 이 맛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드시즌 매드니스잖아요. 서부 팀들로 그럼요. 예. 지금 아니면은 미국 가서 보셔야 돼요. 네. 아니 하와이 가서 보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 하와이보다 킨텍스가 훨씬 낫죠. 자, 많은 분들 내일 티켓 꼭 예매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퀄리파이어 경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